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세 이런 모든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아, 우리 육신은 이건 뭐가 잘못됐고 아, 내 육신에 선한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악이 좀 있고 이게 아니라 선한 것이 과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육신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육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패배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제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나에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빼기. 우리 육신은 노부시래. 그거를 발견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시인한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성인으로 믿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우리 행복한 크리스찬 생활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가르쳐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육신의 죄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그 은사주의 목사나 기복신앙 가리키는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나고 이렇게 가리키는 수많은 사람들 돈을 모으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역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느냐 그것을 전달해주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기프트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제가 걱정 안 해도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고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일시적인 정죄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그러면 성령에 정죄 그러면 꼭 한 가지만 말하는 게 그 지옥의 불 지옥의 형벌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정죄도 일시적인 정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 생활하면서 저주받아야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쵸? 어떤 저주가 많은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간증도 잊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의 생활하는데 많은 거 잊어버릴 수 있고 나중에는 여기서 보면 결국에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죽이신다. 그게 성경의 교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스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지. 그런 무슨 집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울고불고 그런 사람들 세상에 나와가지고는 암캐나 살고 아무런 생각하고 자기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냐고. 근데 세상 목사들은 그렇게 세상에 욕심을 두고 세상에 성경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주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고 속이고 있다. 그렇게 그런 데 가는 거야. 그러나 성령대로 믿는 목사들은 분명하게 안다.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받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울로 우리의 잘못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육신의 죄가 있다. 나는 원하지만 결국엔 육신의 죄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악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그게 여러분이 제가 계속적으로 매번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발전성이 없어요. 여러분 속사람 하나의 법을 주고 그 다음에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때문에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까? 여러분이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비참한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8장 1절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뭔지 알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변개된 성경은 개역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끝나요. 8장 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박옥수 같은 목사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도 지지 않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잘못할 수도 없는 거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정죄함도 없어지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 자기한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죄에 대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그래서 7장까지도 결국에는 도로 올라가가지고 7장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8장 1절에서 끝나요. 그 8장 1절에서 끝나는 걸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오케이 여기서 그렇게 돼요. 구원받은 다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죄도 안 짓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모든 게 다 돼요. 그게 아니죠. 여기에 후반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반전.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죄인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의 한에서 일시적인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은 지옥의 정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 생활하면서 정죄를 받을 수 있다. 저주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저주받고 정죄받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근데 성경이 변경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모든 게 완전히 다 됩니다. 다 풀어주는 줄 알아요. 그냥 복이 그냥 불러 들어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약속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유업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거처가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 그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런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도 수많은 저주가 있고 수많은 정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도 얼마든지 축복받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럼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왜 구원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구절이 잘라졌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구절이 온전해져 있는 것은 아는 거예요. 뭐예요? 답은 내가 왜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거랑 심플하다고 생각보다.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크리스찬 생활하는가? 아, 내가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가? 편안해. 나는 육신 쫓아가게 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풍성한 그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 양심으로서 항상 풍성한 그런 마음으로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았어.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앤서가 망설인다든가 아니면 노래든가 예스라는 말이 바로 안 나오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어느 부분에서는 육신에게 진 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육신의 그 씨를 뿌리고 육신의 열매를 걷고 있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런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절하면 이런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서 하면 여러분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